그래요. 좋아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있는 66권의 성경을 한 15분 만에 간추려서 설명해 주겠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에는 이렇게 태양을 만드시고 밤에는 달을 만드시고 또 수많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 그리고 생명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만들었더니 땅에서 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불이 자라더니 이 풀들 가운데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잎 바람기가 막 생기는 거. 그래서 거기에 꽃봉우리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꽃봉우리에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벌레를 만들었어요. 벌레 날아다니는 많은 벌레들을 만들었어요. 이 벌레들은 아주 신기해요. 벌레들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언데기가 됐다가 나중에 꼬치가 됐다가 나중에는 날개가 달린 예쁜 곤충이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명체들 중에 제일 변화무쌍하게 이 곤충들이, 여러분들도 오늘날 꽃대기 딱 쓰고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날개 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은 아니야. 이 벌레.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각종 새를 만드셨어요. 새는 하나님이 날 손을 안 줬어요. 손이었어. 새들. 손 달린 새 봤어요? 못 봤어요? 새들은 손이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손 대신에 뭘 줬어? 날개를 줬어요. 그 대신에 입으로 밥을 그냥 먹어야 돼. 그래서 입을 삐죽하게 해주셨어요. 삐죽하게. 예, 꽃새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동물들은 사자, 기린, 토끼, 강아지, 또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애니멀이에요. 애니멀. 바람이 빠져. 바람이 빠지네. 그래, 맞아. 동물들. 이 동물들은 아주 귀여웠어요. 깡통깡통 뛰기도 하고. 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좀 이뻐. 하나 아니잖아. 네. 이런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나 새나 짐승들은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몰라요. 짐승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찬송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짠 하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트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 있으면 다 천국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 있으면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왕따 안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가면 왕따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 가끔 이상한 놈이 있어. 그 뒤집어. 그래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저 누나, 누나.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꼭 잡아. 놓치면 벌금 100만 원. 꼭 잡고 있어. 누세요, 네, 누세요. 네.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뭐냐, 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뱀. 이 뱀이 사람을 즐길 수 있게 했어요. 이 뱀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절대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 이거 열매 따먹으면 죽어, 먹지 마. 네, 그런 게 있어. 근데 거기에 열매가 열렸는데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걸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몰래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남의 돈 망치고 그러면요, 나중에 벌 받아요. 나중에 돌릴 때. 근데 이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 내가 아담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아담 대신에 내가 딴 걸 가지고 하겠어요. 하와 대신에 또 딴 걸 가지고 하겠어요. 예. 아, 큰일 났네. 인형이다. 거기. 아니, 인형이다. 이 뱀이 맨 처음에 만든 하와에 유혹을 했어요. 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운한
사람 마음이 아닌 뱀의 마음이 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마음속에 요새 영화가 나왔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어. 근데 그걸 보니까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 마귀가 한번 들어오면 마귀 친구들을 다 끌고 들어와. 도둑질하는 마귀가 들어오면 거짓말하는 마귀도 끌고 들어와.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좋은 거 다 내쫓아버려.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 엄마 말씀 잘 듣는 마음 다 내쫓아버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주인을 죽여버려요. 그게 그냥 영화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대한 영화야. 우리 마음에 대한. 근데 이게 누군가부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 야! 나 더 많이 가질 거야! 너 돈 많이 있잖아. 더 많이 가질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 걸 막 뺏는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내놔. 이거 가지고 나한테 더 내놔. 괜찮아. 너도 내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남을 막 죽이고 겁을 주기 시작했어. 아,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날마다 존재할 생각만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놈들 죽이지? 가진 걸 뺏지? 역시. 옆에 마을에 쳐들어가서 목을 잘라와야 돼. 저놈들 가진 거 다 뺏어와야 돼. 그리고 거기 이렇게 나중에는 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 활을 만들었으니까 화살도 만들. 화살 만들어가지고 날라가요? 복수도 들어야 돼. 복수 날라가요? 그래가지고 날라간 것 같아. 날라갔어. 이렇게 화살도 만들었어요. 화살 만들어가지고 히히히히히. 김정은이라는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이 김정은이라는 녀석은 날마다 뭘 만들어내냐면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미사일을 매일 쏘는 거야. 이야, 미사일을 쏘자.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야, 쏘자. 야! 오! 성공! 그래가지고 맨날 미사일만 쏘는 거야. 근데 네, 이리 와서 누가 그럼 내가 핵미사일을 보여주겠어요. 핵미사일 이리 와봐. 핵미사일은 뭐냐면 이거는 가서 뻥 터질 거야. 그럼 다 죽어. 야! 야! 핵미사일. 아이 이래서니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이 우상 숭배만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들 죄만 지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을뿐더러 예수님을 오히려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에? 대답서 우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거야.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 한쪽이 기생 십자가 내가 죽어야 내가
아빠가 이제 나를 보러 가셨대. 애가 지금 죽었어요. 어? 근데? 숫자가 아무튼 진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거기에는 무덤이 문이 있어요. 무덤이 그 문이 있는데 무덤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네? 도끼 도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도끼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 그래가지고 현대교회를 세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지옥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지옥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얼마 전에 금주 여객선이 폴란드의 헝가리에서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게 지옥이야. 얼마나 무섭겠어. 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물에 휩쓸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 숨을 막히고. 근데 지옥에 그 고통이 1분, 2분만 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이 계속 될 거야. 그러니까 1분 있다가 죽으면 되는데 죽지도 않아. 그게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누구든지 다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와야 돼. 천국으로 데리고 와야 돼. 천국. 이게 뭐야? 천국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행기가 되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와서 예수님을 타기만 하면 돼. 그럼 예수님이 걱정 마.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예수님이 비행기야. 구원 비행기야. 그런데 도중에 어떤 어린이는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더니 툭 떨어지는 거야. 나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러더니 툭 떨어지는 거야. 나 게임하러 갈 거야? 나머지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이는 교회 안 다녀서 어디 갈 거야? 지옥에 가, 지옥, 지옥. 그 가지면. 큰 소리가 들리죠? 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는가 하는 것을 인용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인용법을 감상하도록 합시다. 앞에 있는 얼굴도 다 떴습니다. 동의의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그 동이라는 불량한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동이는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나쁜 짓을 너무너무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난 이 동네 짱이야. 근데 요새 와가지고 내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자랑하지 마. 저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오늘도 내가 수박밭에 수박 훔치러 가자고 했더니 애들이 다 교회 갔어. 자식들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렇지, 여기 마치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구더미를 타자. 아유,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일 것 같아. 으쌰, 잘 됐어.
응? 알지? 무슨 소리 지르면 무슨 소리 하는데? 응? 이거 누구야? 어? 저거 뭐예요? 준이 형이야? 저 작은 거예요? 준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내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이 주먹 있어요?
예수님은 주먹만 센 게 아니야. 마귀도 쫓아버렸어. 마귀? 너는 마귀 쫓아버릴 수 있어 없어? 못 쫓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어. 너 어린이들이 죄를 지면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 못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 못 박혀요. 안 돼.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 예수님이 왜 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단다. 못 믿겠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난 싫어. 교회 가 싫어. 왜? 몰라. 교회만 가면 구역질이 나. 뭐? 그리고 교회만 가면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생겨요. 네 부부 마음속에 마귀들이 많아서 그래. 쳇!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봐요. 보여줘봐요. 자, 그럼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두 손을 막아. 이렇게요? 고개를 숙여봐. 고개를? 아저씨! 아유, 아유. 이쪽으로 와야 돼. 자, 두 손으로. 고개를 숙여봐. 고개를 숙여봐.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늘. Today. 오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고개를 숙이고 1분만 기다려.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엄마가 돈 안 주니까 그러지. 아, 너처럼 도둑질이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엄마가 헌금 주면 헌금 안 하고 까먹었죠? 아니요! 아, 그런 어린이가 좋아. 너희 남쪽에 살다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내 이름이 뭐라고? 욕심먹기. 아, 맞아, 맞아, 맞아. 똑똑해, 똑똑해. 난 너희 남쪽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가야 돼. 내 마음속에. 아니, 아니, 아니.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아, 이상하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심심한 것들 만들어야지. 아니야. 이거. 아!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더럽고 추잡한 쌍소리를 하기 위한 욕하는 마귀라. 욕하는 마귀? 넌 날마다 욕을 잘하지? 내가 욕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랬잖아. 개새끼였잖아. 그래도 너무 심하지. 개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썩는 새끼야. 그럼 안 되죠. 욕했지? 아니 또 미친놈아. 미친놈아.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가 나는 좋아.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욕 잘하지요. 난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넌 너 쉬워. 거, 거, 거.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다. 아, 아, 아. 물 뿌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게임 마귀 나와! 아, 안 돼! 안
돼. 나 여기서 살 거야. 안 돼. 예수님의 말로 나오나니 게임 밖에 가라. 거짓말마귀? 맞아, 거짓말마귀.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마귀라고? 안 돼! 난 내보내지 말아줘. 거짓말 잡아가면 유익한 게 되게 많아. 시끄러워. 야, 안 돼! 너 빨리 꺼져. 나가, 나가, 나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나 교회 나가겠어요. 교회. 미안해요. 우리 두통이는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언제나 승리하는 어린이, 착한 어린이 되었어요. 다 같이 박수!